번복이 어려워지도록 결심을 공개하자. 교수님 메일을 받고 제 조원들에게 한 달 안에 2kg을 빼지 못하면 대신 점심 식사로 게 사료를 먹겠다고 공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절대 간식이나 먹을 것을 권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3개월 만에 무려 10kg이나 몸무게가 줄었습니다. 이제 77 사이즈 옷을 66 사이즈로 입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아침 조회 시간에 동료들 앞에서 올해 안에 66 사이즈에 허리 26인치가 되겠다고 공표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음식의 유혹을 뿌리치기 힘들 때마다 저는 속으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나는 개가 아니다. 박사님은 저를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4, 5년 전 박사님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월급 90만 원의 강사 시절부터 저는 박사님의 책에서 본 대로 항상 주위 사람들에게 나는 반드시 최고의 원장이 될 거야 라는 말을 밥 먹듯이 했습니다. 또 그러기 위해 나는 남들보다 항상 더 일찍 출근하고 더 늦게 퇴근한다고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최면에 걸린 듯 그렇게 행동했고 지금은 억대 연봉을 받는 이 지역 최고의 학원 원장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반복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선언하지 않았더라면 저는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겁니다. 금연 클리닉에 등록했습니다. 몇 개비 피우지 않았던 담배를 통째로 버리려니 마치 애인과 헤어지는 것처럼 서운했습니다. 그날 저는 제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동안 26년이나 피워왔던 담배를 오늘부로 끊었습니다. 혹시 제가 담배를 피는 모습을 보시는 분께는 1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집에는 거실 벽에 이렇게 써붙였습니다. 아빠 담배 끊었다. 그 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한 번도 담배를 입에 대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복서 알리도 마주치고 싶지 않은 상대와 싸워야 할 때가 있었다. 그는 자서전에서 자기만의 비법을 공개했다. 그럴 때 나는 상대를 반드시 때려눕히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한다. 그리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막강한 스파링 파트너를 구해 미친 듯이 연습했다. 그리하여 그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서가 되었다. 결심을 번복하고 싶다면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은밀하게 하라. 하지만 결심을 실천하고 싶다면 널리 선포하라. 번복할 가능성이 높은 결심은 더 널리 공개하라. 결심이 흐지부지되고 많은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마음속으로만 은밀하게 다짐하기 때문이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성경 말씀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때는 다른 사람뿐 아니라 자기 자신조차도 모르게 하라는 뜻이다. 하지만 결심을 실천하고자 한다면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모두 알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선언해야 한다. 공개적으로 선언하면 정말 결심을 번복하기 어려울까? 심리학자 스티븐 헤이스는 대학생 대상의 한 실험에서 목표를 공개한 학생들이 더 좋은 성적을 받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첫 번째 집단은 자기가 받고 싶은 목표 점수를 다른 학생들에게 공개하도록 했다. 두 번째 집단은 목표 점수를 마음속으로만 생각하게 했다. 세 번째 집단은 목표 점수에 대한 어떤 요청도 하지 않았다. 연구 결과 결심을 공개한 집단이 다른 두 집단보다 현저하게 높은 점수를 받았다. 결심을 마음속에 간직한 집단은 아예 결심을 하지 않은 집단과 통계적인 차이가 없었다. 은밀한 결심은 하지 않은 것과 같다. 심리학자 모튼 도이치는 대학생들에게 직선을 보여주면서 길이를 추정하게 했다.
첫 번째 집단은 추정치를 종이에 적어 제출하게 했다. 두 번째 집단은 추정 결과를 화이트보드에 적은 다음 남들이 보기 전에 지우게 했다. 세 번째 집단은 마음속으로만 생각하게 했다. 그런 다음 실험자는 모든 참가자들에게 추정치가 잘못됐다고 말해주면서 학생들의 태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했다. 실험 결과는 극적이었다. 추정치를 마음속으로만 간직했던 사람들은 주저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수정했다. 반면 추정 결과를 글로 써서 사람들에게 공개했던 학생들은 자기 생각을 끝까지 고수했다. 자신의 생각을 말이나 글로 공개해버리면 어떻게든 그 생각을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다. 심지어 예스라는 단 한마디 말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했을 때조차도 사람들은 그 말에 책임을 지려는 경향이 있다. 어느 연구자들은 한 실험자가 해변에 라디오를 두고 자리를 비울 때 다른 실험자 한 명이 그 라디오를 훔치게 하고 그걸 목격한 주변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했다. 이때 한 조건에서는 라디오 주인이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떠나게 했다. 이 경우는 목격자 중 20%만 도둑이 라디오를 집어가는 것을 저지했다. 그런데 다른 조건에서는 라디오 소유자가 자리를 뜨기 전에 옆 사람에게 제 물건 좀 봐주시겠어요? 라고 부탁하고 부탁받은 사람의 예스를 유도했다. 그러자 놀랍게도 목격자 중 95%가 끝까지 도둑을 쫓아가 싸움을 해서라도 라디오를 되찾아왔다. 이처럼 사람들은 말이나 글로 자신의 생각을 공개하면 그 생각을 끝까지 고수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공개 선언 효과라고 한다. 그런데 결심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면 왜 반복하기가 어려울까? 첫째, 말이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나는 공부를 좋아해라는 말을 반복하다 보면 은연중에 스스로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판단하게 된다. 자신이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자아 정체감을 갖게 되면 공부를 열심히 할 수밖에 없다. 사람들은 자신의 말과 행동을 통해 자신의 태도를 판단하게 되고 태도는 행동을 결정한다. 그러므로 말을 바꾸면 행동이 달라진다. 둘째,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말과 행동이 불일치한 사람들에 대해 겉과 속이 다르다거나 무책임하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심한 경우 이중인격자, 사이코라는 낙인을 찍기도 한다. 반면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언행일치, 믿을 수 있는, 일관성이 있는, 책임감이 강한 등의 수식어를 붙여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셋째,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때 인지적 부조화 상태에 빠져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말과 행동을 조화 상태로 일치시켜 스트레스를 줄이고 정신적 안정 상태를 추구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인지 부조화 이론이라고 한다. 다른 사람들에게 결심을 공개하면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실천이 어려워 중도에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의 결심을 알고 있는 친구나 가족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결심이 흔들리기 쉬울 때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옆에 있다고 믿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도움이 된다. 플리머스 대학의 시몬 슈닐 교수는 한 연구에서 사람들에게 언덕길을 오르게 하고 그 언덕의 높이와 오르기 힘든 정도를 추측하게 했다. 그 결과 친구와 함께 오른 사람은 혼자 오른 사람에 비해 무려 15%나 언덕 높이를 더 낮게 추측했다. 심지어 단지 친구가 옆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언덕을 오르기가 더 쉽다고 보고했다. 그러므로 결심은 다른 사람과 공유할 때 더 지키기가 쉽다. 서로 감시자와 응원단이 되어주기 때문이다. 결심을 마음속에만 담아두는 까닭.
결심을 실천에 옮기고 싶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결심을 공표하는 것이 좋다. 그런데 왜 결심을 마음속에만 담아두는 사람들이 더 많을까? 첫째, 공개선언의 위력을 모르거나 개인적인 목표와 결심은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말만 앞세우거나 이런저런 시시콜콜한 개인적 결심들을 모두 남 앞에 털어놓는 사람은 뭔가 부족하고 미숙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는 경향이 있다. 둘째, 극적인 효과를 노리기 때문이다. 한 예로, 학교에서는 별로 열심히 공부하지 않은 것처럼 하면서 집에 가면 잠을 줄여가며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다. 은밀하게 실천해야 경쟁자들을 자극하지 않을 수 있고 예상치 못한 높은 점수로 야구 경기의 역전승처럼 다른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두려움 때문이다. 결심을 공개했다 중도 포기하면 체면이 구겨지고 비난을 받을 수도 있지만 혼자 결심하면 실패해도 비난과 책임을 피할 수 있다. 그래서 속으로만 했던 다짐은 나중에 실천이 어려워지면 은근슬쩍 없었던 것으로 끝낼 가능성이 높다. 공개선언 효과는 어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심리학자 윌리엄 워드는 공개선언 효과가 어린아이들에게도 막강한 힘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실험으로 밝혀냈다. 그는 유치원생들에게 공작대에서 놀 것인지 아니면 인형을 가지고 놀 것인지 선택해 친구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말하게 했다. 그런 다음 아이들이 어떻게 놀고 있는지 관찰했다. 자유로운 상황이었음에도 자신의 생각을 말로 공개한 아이들은 자기 말에 책임을 지려는 어른들처럼 약속한 방식의 놀이를 선택했다. 자녀들이 스스로 공부나 방 청소를 하게 만들고 싶은가? 그렇다면 아이들에게 일방적으로 명령하거나 다그치지 말자. 대신 그들이 결심을 공개적으로 선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아이들이 사이좋게 지내도록 만들고 싶은가? 그렇다면 싸우지 말라고 혼내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겠다고 공개적으로 말할 기회를 제공하자. 외부의 힘을 활용해 자신을 통제하자. 자기 통제력과 실천력이 뛰어난 사람은 외부의 힘을 활용해 자신을 통제한다. 공개선언은 외적인 힘을 이용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이다. 단, 공개선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점 몇 가지가 있다. 첫째,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결심은 공개 범위가 넓을수록 실천 가능성이 높아진다. 일례로 경남 남해의 한 마을이 금연마을이 됐다고 TV에 소개된 적이 있었다. 몇 달이 지난 후 기자가 그 마을에 다시 찾아가 아직도 금연을 계속하고 있느냐고 묻자 한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했다. 금연마을이라고 전국에 소문이 다 났는데 우째 딴 데 가서 담배를 피우겠노. 결심을 성공적으로 실행에 옮기고 싶다면 특히 잘 보이고 싶은 사람이나 체면을 지켜야 되는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선언해야 한다. 이들 앞에서는 누구나 자기 말에 더 책임지려고 하기 때문이다. 둘째, 반복해서 공개해야 한다. 다음은 얼마 전 내 강의를 들었던 독자로부터 받은 메일이다. 공개선언의 빈도가 늘어나면 결심을 번복할 가능성은 그만큼 줄어든다. 박사님은 저를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4, 5년 전 박사님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월급 90만 원의 강사 시절부터 저는 박사님의 책에서 본 대로 항상 주위 사람들에게 나는 반드시 최고의 원장이 될 거야 라는 말을 밥 먹듯이 했습니다. 또 그러기 위해 나는 남들보다 항상 더 일찍 출근하고 더 늦게 퇴근한다고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최면에 걸린 듯 그렇게 행동했고 지금은 억대 연봉을 받는 이 지역 최고의 학원 원장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반복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선언하지 않았더라면 저는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겁니다.
셋째, 극적인 효과를 원한다면 극적인 방법을 찾아보자. 내 독자 중 한 명이 체중을 줄이는 게 죽기보다 어렵다고 말하면서 조언을 청했다. 나는 그녀에게 다른 사람들의 통제력을 활용하면 죽기보다 훨씬 쉬운 방법으로 체중을 줄일 수 있다며 공개선언 효과에 대해 설명해줬다. 얼마 후 그녀로부터 이런 메일을 받았다. 교수님 메일을 받고 제 조원들에게 한 달 안에 2kg을 빼지 못하면 대신 점심 식사로 게 사료를 먹겠다고 공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절대 간식이나 먹을 것을 권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3개월 만에 무려 10kg이나 몸무게가 줄었습니다. 이제 77 사이즈 옷을 66 사이즈로 입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아침 조회 시간에 동료들 앞에서 올해 안에 66 사이즈에 허리 26인치가 되겠다고 공표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음식의 유혹을 뿌리치기 힘들 때마다 저는 속으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나는 개가 아니다. 넷째, 결심을 확실하게 실천하고 싶다면 공개 방법을 더 많이 찾아보자. 금연을 결심했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주위 사람들에게 자신을 붙잡아달라고 부탁하자. 사람들을 만나면 요즘 담배를 끊었더니 라는 식으로 일부러라도 대화 중에 결심 내용을 끼워 넣자. 책을 읽고 싶은가? 그럼 다음 모임에 독후감을 발표하겠다고 자청하자. 체중을 줄이고 싶은가? 매주 한 번씩 블로그에 체중을 공개하자. 방문자가 많지 않아도 좋다. 결심을 만천하에 공개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번복 가능성은 줄어들고 실천 가능성은 높아진다. 문자, 이메일, 트위터나 페이스북으로 지인들에게 결심을 밝히고 간간이 다이어트 어떻게 돼갑니까? 라고 물어봐달라고 부탁하자. 다섯째, 분명하게 선언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치러야 할 대가를 밝혀두자. 때가 되면 저도 금연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하고 언제든 빠져나갈 수 있게 발가락만 살짝 담그면 안 된다. 다음과 같이 발을 뺄 수 없게 푹 담가야 한다. 저는 오늘부터 담배를 끊었습니다. 만약 담배를 한 대라도 피운다면 천만 원을 제가 가장 싫어하는 정당에 무기명으로 기부하겠습니다. 이처럼 결심을 구체적으로 선언하고 이를 지키지 못했을 때 치를 대가를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 결심을 번복하고 싶다면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은밀하게 하라. 하지만 결심을 실천하고 싶다면 널리 선포하라. 번복할 가능성이 높은 결심은 더 널리 공개하라. 공개 선언을 해서라도 반드시 실천하고 싶은 그대의 결심은 무엇인가?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